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모바일 게임 차트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네이버 모바일 게임 차트의 매출 순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서 9월에 핫한 게임들의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도 어김없이 공동 1, 2위를 리니지 M과 나이트크로우가 가져갑니다. 이 둘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의 3위는 리니지 W와 네이버 3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네이버의 중위권인 아키에이즈어와 픽세리어로가 구글에선 10위와 순위권 바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 순위엔 없는 구글 9위의 데블 M이 새롭게 랭크가 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글 매출 순위 탑10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위는 아키에이즈워입니다. 저번주 5위였던 아키에이즈워의 매출 순위가 10위로 밀려났습니다. 8월 30일 업데이트로 신규 직업 총사와 신규 종족 페레가 추가됐지만 매출 순위에서는 하위권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9위는 데브램입니다. 저번주 매출 순위에는 보이지 않던 데브램이 플레이스토어 9위에 랭크했습니다. 데브램은 온갖 요마와 신수들이 등장하는 다크 판타지 세계관의 MMORPG 게임으로 신규 직업 사신의 출시와 9월 1일 신들 서버의 통합으로 유저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동 방치형 게임으로 화려한 스킬과 속도감 있는 진행이 장점입니다. 자, 8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저번주 플레이스토어 3위의 오딘이 9월 첫주 8위로 랭킹이 하락했습니다. 8월 31일 기점으로 거점 점령전 리뉴얼되었는데요. 거점을 점령하고 버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령전이 새롭게 시즌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월 1일 새로운 시즌과 함께 거점 점령 상태가 초기화된다고 하네요. 자, 7위는 피파모바일입니다. 저번주 10위였던 피파모바일이 7위로 랭킹 상승됐습니다. 신규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8월 31일 업데이트 대 파운더스 24 클래스와 트래핑의 신 3 참가권으로 다양한 보상 획득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매출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스포츠 모바일 게임입니다. 자, 6위는 리니지2M입니다. 리니지2M이 저번주 랭킹 9위에서 6위로 올라왔습니다. 8월 30일 업데이트로 신규 마스터 각성 티아트가 추가되었으며 아레나 던전 파괴된 5만의 탑 정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이벤트 던전 풍요의 아덴을 통해 다양한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5위는 히트2입니다. 히트2도 저번주 순위권 밖에서 매출 순위 5위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1주 전 업데이트로 신규 원거리 광역 딜러 쌍관총 클래스가 업데이트되었고 신규 및 복귀 유저들을 위한 부스팅 서버 시즌2를 도입하여 3개월 동안 빠른 성장과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4위는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가 차지했습니다. 저번주와 동일하게 4위에 랭크된 RS는 8월 30일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월드 모리아기즈 증명의 전장이 추가되면서 각 서버의 수많은 랭커들끼리 필드의 보스를 두고 협력과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렵지 않은 스펙업과 다양한 즐길거리들로 꾸준히 인기순위 상위 랭크에 위치하고 있네요. 3위는 리니지 W입니다. 저번주 7위에서 4개 대한 상승해서 3위까지 치고 올라온 리니지 W는 신규 아레나 던전 지룡의 둥지를 추가하면서 신규 장비들과 다양한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크엘프 직업의 리부트가 진행되면서 직업 간의 밸런스 조정 또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2위는 나이트 크로우입니다. 리니지엔과 더불어 꾸준히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이트 크로우는 고퀄리티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신규 필드 트론에텔과 클래스 체인지 시스템을 지원하여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게임입니다. 1위는 부동의 리니지 M이 차지했습니다. 리니지 M의 최근 소식으로는 8월 26일 마스터 총력전 에오딘 성체 진행과 클래스별 밸런스 조정을 통한 상향 등이 있고요. 무과금 유저들도 많은 보상을 챙길 수 있는 파라다이스 인 아덴 이벤트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플레이스토어 인기 차트 순위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로얄 매치고요. 단순한 퍼즐 게임으로 유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로얄 매치가 9월 첫 주 인기 순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4위는 브릭시티입니다. 브릭시티. 지구가 멸망하고 500년이 지난 뒤를 배경으로 한
브릭시티는 블록을 통해 나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의 시티를 구경하는 등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며 귀여운 그래픽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소울즈입니다. 탕탕특공대를 제작한 합의사의 신작 게임으로 현재 RPG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아트 그래픽을 통해 편안하고 힐링되는 느낌으로 게임 스토리에 빠져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위는 덤만추 배틀 크로니클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배 IP를 기반으로 덤만추의 세계관을 모바일 게임으로 잘 녹여내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으로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그대로 게임으로 재현하고 호화 성우진들의 투입으로 원작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9월 첫째 주 인기 차트 1위는 자, 썩소 또 키우기입니다. 자, 게임 유튜버 썩소를 주인공으로 한 방치형 키우기 게임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던전을 통해 방해적하는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으로 요새 대세인 방치형 키우기 게임의 인기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차이점을 조금 보자면 일단은 이제 시네탑이 안 보이고요. 시네탑이 안 보이고요. 개판 5분 정도 이제 5위 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이제 변동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9월 첫째 주 매출 순위 차트와 인기 순위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9월을 맞아 새로운 게임들과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들의 반응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순위들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게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